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이 청취자분들과 또 오픈 단톡방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이 황심소 스태프 여러분들을 모시고 성심여대 입구역 그 앞에 있는 시네큐라는 극장에서 아주 우아하고 멋있는 의자에서 단체 영화 관람을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무슨 영화를 봤냐고요? 조커 영화를 봤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그걸 다 모아서 이그 단체 영화 관람에 오시는 분들한테 쐈어요. 황심소에서. 후원해주신 분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그 시네큐 사장님이 황심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콜라와 팝콘을 또 제공해주셨어요. 그래서 수백 명의 이 황심소 청취자 분들은 수용을 못했고, 그래도 수십 명의 많은 분들과 우리가 같이 팝콘을 먹으면서 조커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조커 영화를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그때 영화가 끝난 다음에 디프리드 하면서 조커 영화에 대해서 리뷰도 하고 조커의 심리 또이 조커를 그 영화를 보는 각 여러분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다음 기회로 하자. 언제? 오늘 이 방송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분은 이미 사연을 좀 보내주셨어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박사님, 조크는 무슨 유형인가요? 조크 M자 맞아요라고 하는데 조크는 M자라기보다는요. 로맨 매뉴얼의 전형적인 너무너무 너무너무 이 여린 마음에 감성적이고 그러면서 그것이 거의 본인이 어린 시절의 학대와 또이 충격 속에서 결국에는 본인이 어른이 돼서 본인이 생각했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건가 거의 발작적인 행동이 일어난 거 마치 그 인천 여고생 초등생 살인 사건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조크가 이제 권총으로서 사람을 쏘고 하는 그 영화 내용으로 이제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거를 뭐 조현병으로 보나요? 뇌가 손상이 된거 아닌가요? 가난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진짜 조커의 심리와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그런 뭔가 아는 척하면서 한마디 던지는 게 가난이 문제예요. 양극화의 비극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참 안타깝죠. 아, 그럼 왜 조커는 자신에게 무리하게 구냐? 세상이 예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로맨인가요? 예, 로맨 매뉴얼인가요? 사람들이 서로서로 아껴주고, 생각해주고, 이 예의를 지키면서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너는 죽어도 마땅해. 나는 그래도 너는 나에게 참 잘해줬어. 자, 그래서 너 살아서 가. 이렇게 되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스포일러 때문에 전 이만 봐야겠네요. 라고 초치시는 분 있는데, 예, 스포일러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스포일러는 영화의 내용이 아니라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면 영화를 보는 것이 더욱더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다가오고 참 즐겁게 영화를 단순히 사실은 제가 아는 어떤 분한테 영화를 봤냐고 했더니 왜냐면 제가 상담하는 어떤 분이 조커 영화를 보면 현재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너무나 잘알 거고 자기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계속 도망가면서 더욱더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자기가 마치 사슬에 매 있는데 그 사슬을 스스로 열심히 붙들고 있고 거기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고 마치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나면 이게 마치 벗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폭동이나 혁명이 아니라 자책하고 자학하고 결국에는 자기를 파멸로 몰고 가는 그 상황으로 가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심리 상태가 조크 영화에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자기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조크와 저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자기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를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조크 엄마한테 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정신병적인 특성을 보이는 아이들은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라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조크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고 또 망상적인 그 상황에서 아이한테 무관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아이를 학대하고 했던 거는 조크 엄마가 아니라 같이 살았던 동거인이었고 조크 엄마는 본인이 조크를 입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재벌가의 너는 자식이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는 조크 엄마가 간절히 바라는 이 상상 속의 세상에 대한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전 보고 우울해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희열이 느꼈어요. 네, 이번 세상에 확 바뀌고 뒤집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사시는 것도 있으시군요. 저는 TV에서 조커가 비웃음 당해서 각성될 때 안타까웠어요. 네, 진짜 저도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각 사람들은 세상이 미쳐 날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그 비스에 희생이 된다고 할 때 스스로 자기가 처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을 각성하게 되는 거 그게 사실은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엄마 죽이는 것도 너무 비극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엄마를 죽일 때 조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거는요. 엄마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라기보다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보겠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나에게 씌운 올감이나 그 상황에 있지 않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했던 마음이라면 그거는 엄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유롭게 하려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면 제가 너무 범죄자를 옹호하는 걸까요? 네. 양육가설에 따르면 부모가 어떻게 기르느냐에 크게 달라지지 라고 생각했다면 이분 양육가설 잘못 읽으셨어요. 네, 양육가설의 핵심 메시지는 부모가 어떻게 키우는가 관계없이 자식은 지가 할 길은 지가 간다 라는 게 핵심 메시지랍니다. 책을 거꾸로 읽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자기를 길러준 엄마를 죽이는 게 정상이 아니죠. 당연히 정상이라면 그런데 자기를 길러준 엄마한테 오랫동안 그 엄마를 돌보고 엄마를 먹이고 심지어는 엄마를 아기 돌보듯이 목욕까지 시키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이는 상황일 때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을 했을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조크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신다면 그건 할 말이 없어요. 어쩜 미친놈이 주위에 있는 인간들 다 죽였다. 그리고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다. 이 이야기밖에 안 나오고 그렇게 된 거는 이 빈부격차 때문이고 가난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로 끝나게 되는 거죠. 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분의 참... 그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슬픈 살인 몰입하게 되는 리뷰입니다. 사진 증거가 있어요. 엄마도 거기에 사인하라고 했고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인했어요. 보통은 자책하고 우울감에 빠지지 않나요? 예, 보통 정상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각각의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우리는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 각각의 사람 속에 내가 속했느냐, 나는 정상, 보통, 일반인에 속했냐,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죠. 박사님, 아스로 참으며 살 땐 웃음이 튀어나오는 병을 알았는데 조크로 각성일 때 약도 안 먹고 지내는 거. 야, 증상이 나오지 않더군요. 박사님, 로맨 매뉴얼이 자유라 지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죠. 약에 의존해가지고 그냥 죽은 대로 사는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행동이나 자기 생각이나 이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웃음이 뛰쳐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걸 병이라고 생각하고 자책하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각성을 할 때, 그럴 때는 자기가 조크라고 인식을 할 때 바로 자기 자신을 찾은 거죠. 그런데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가 정상으로, 보통으로, 일반적인 평균의 틀에 맞지 않고 너의 삶을 사니까 너는 미쳤어, 너는 위험해, 이런 식의 인식을 또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이 상황에 있는 거죠. 대부분의 리얼로 로맨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게 정상이지만, 아, 휴먼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정상이지만, 로맨의 경우에, 또 매뉴얼 로맨의 경우에 자기가 쫓아가야 되는 또는 지켜야 된다는 규범이라는 것과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감각에 의존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 서로 맞지 않을 때는 거의 돌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를 미쳤다라고 스스로 부정할 것인가, 자기의 삶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혼란스러우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이야기하고 싶고 확인받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받고 싶어하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아, 조크가 심리상담 받던데 전혀 나아진 게 안 보이던데요. 네, 이게 이제 심리상담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 병원 가면 모든 의사가 다 여러분들 아픈 거를 잘 치료해 주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대부분의 심리상담이라는 것은 마치 어설픈 의사 흉내 내면서 사람의 마음의 아픔이나 마음을 마치 신체의 병처럼 생각해서 그 정상을 없애버리고 약서고 하는 것을 마치 상담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그 심리상담은 상담 코스프레라는 것이 제대로 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활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른 문제고 그 사람의 내공에 따라서 진짜 어설픈 바둑으로 치면 1급 수준에서 9단까지의 다양한 게 있는데 대개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심리 상담은 그냥 싸구려로 되는 거의 음식점 하면 떡볶이, 라면집, 분식점 수준으로 심리상담을 하니까 제대로 된 심리상담을 받기 힘든데 특히 사회복지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심리상담은 말만 무늬만 심리상담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진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제공해주는 심리상담은 단어만 심리상담이지 실제 심리상담의 에센스를 제공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건강검진 받는데 뭐 종합병원에서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이 보험공단에서 그냥 보험료 냈으니까 한번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건강검진, 어느 쪽이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눈에 보니 보이는 건강검진도 그런데 심리상담이라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그 심리상담을 받아보고 나서 그 효과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는 결코 심리상담이라는 단어로 가지고 같은 퀄리티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아, 그러면 심리상담도 빈부격차가 적용되는 거네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비스라는 것이 드린 돈만큼 그 퀄리티가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심리상담도 그 서비스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아이디어리 바라보는 세상은 참 답답하네요. 뻔하고 효과 없는 것을 하는 사람들 너무 답답합니다. 네, 아이디얼리스트. 왜 그걸 차라리 모른 척하고 살면 되죠. 뭐 어쩌겠어요. 그죠? 그걸 알 때는 자기만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맞아요. 센터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상담 받았는데 답답했어요. 해결되지 않고요. 네. 뭐 그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정부에서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공무원들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민 개보험 하면 국민을 개같이 취급하는 보험이냐, 모든 국민들이 다 그 보험을 받아야 되는 거냐, 이런데 그것이 좋다고 믿을 때 최소한 기본적으로 보장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그 기본적인 보장하는 거는 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은 진짜 자기가 제대로 된 퀄리티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면 이전에 봉건 시대보다 낫습니까? 또는 사회주의보다 낫습니까? 공산주의보다 낫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훨씬 낫고 자본주의에서 좀 더 인간이 탈을 쓴 자본주의로 이 사회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 배우는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영화에서 가장 놀라운 건 그 배우의 연기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심리 상담은 어떤 건가요? 네, 좋은 심리 상담이 어떤 건지를 아시고 싶으시면 여러분 먼저 WPI 워크샵 같은 데 참여해 보시고요. 또 황심소를 많이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사람들마다 좋은 심리 상담을 받아들이시는 거는 자신의 경험에서 자신이 겪어보고 받아보고 본인이 좋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도 내가 생각해도 세상을 잘 만들어서 뿌듯해 하시니까 하나님이 휴식하셨잖아요. 아씨, 내가 세상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뭐야, 개판이잖아. 이럴 때 하나님도 열받거든요. 이제 지금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이 지금 개판 5분 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면 야, 하나님 이런 세상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네, 하나님이 아마 이 세상이 조크 같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세상을 당신이 만들었다는 걸 느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리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니들끼리 알아서 잘해라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상담 아닐까요? 좋은 상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상담입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좋은 상담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네. 로맨 매뉴얼이 종교 믿으면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광신도 되기 1순위입니다. 그래서 대개 교회 열심히 가시고 절에 열심히 가시고 거기에 매달리시는 분들이 로맨 매뉴얼일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로맨 매뉴얼에겐 격려와 지지가 중요하다고 박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아스가 이 학대에 빠지지 않고 자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네, 격려와 지지를 받았고 본인이 그렇게 이 우리의 어린이들한테 애들한테도 맞았을 때 누구 하나 이 아스에 대해서 야 너가 그래 그 철없는 애들하고 맞서가지고 싸우지 않고 그 간판 그거 이 받으려고 얻으려고 쫓아갔던 거 참 잘했다. 근데 그 사장은 뭐래, 야 그 간판 네가 가져간 거는 네 문제고 월급에서 까겠어. 이 사장이야말로 아주 참 사장 대놓고 욕하긴 그렇지만 쓰레기 같은 인간이죠. 인간에 대한 이해나 그건 조금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아동병원에 총을 왜 가져갔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스는 본인이 각성을 하는 상황인데 진짜 아스가 스스로 각성하게 된 이 가장 1등 공신은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더 이상 약에 중독되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된 거죠. 사실은 그걸 보면 이제 더욱더 정신과 의사들은 그랬죠. 약을 복용을 안 했으니까 아스가 총으로 사람들을 막 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병에 걸리면 무조건 약을 먹고 완전히 죽은 대로 살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격려와 지지를 하필 언행은 죽인 걸로 받았어. 격려와 지지를 언행은 죽인 걸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약발이 없어지고 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죽일 수 있는 발작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약에 있었으면 발작적인 행동을 안 했을까? 여전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인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약의 기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약의 기운에 돌아다니게 되는 거. 네. 근데 총은 왜 정말 아동병원에 가져갔을까요? 당연하죠. 그때 친구가 총 주면서 그랬잖아요. 야, 이걸 가지고 여차할 때 너를 지켜. 항상 너가 가지고 다녀. 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간 거예요. 라크에 보관을 한 게 아니라. 조커가 살인 후 추는 춤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 살아있어. 그래서 사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을 통해 가지고 느끼는 죄책감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거는 인천 그 어린애를 죽인 여고생이 그 아이를 죽이고 나서 본인이 그게 돼서 어떤 감각을 느꼈다는 거, 어떤 느낌이었다는 글을 쓰는 것과 거의 비슷한 행동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도덕적인 판단이나 사회적인 통념이나 규범에 의해서 자기를 재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내가 했다는 것, 스스로 했고 그것에 대한 느낌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것이 조크가 춤을 추는 것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네. 사장은 왜 안 죽였을까요? 예, 죽일 찬스를 못 가진 거예요. 조크는 찬스에 따라서 그 찬스를 쓰는데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못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이 출퇴근 스탬프 찍는 거 부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출근해도 돈을 못 받으니까 아예 안 나간 거죠. 난장이 동료를 살려둔 거 보면 도덕적 판단은 하고 있었지 않나요? 도덕적 판단이 아니에요. 본인의 감각에 따라서 나에게 잘해준 놈은 착한 사람, 나에게 못해준 놈은 죽일 놈. 그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정치 상황에서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인, 어떤 사람 나쁜 놈, 아웃 하고 판단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아니 황 박사, 그러면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조크와 비슷한 정신상태로 심리상태로 지금 조국 사태 문재인 정권을 지금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비슷한 정도가 얼만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건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지만요.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영화 대사에도 여러 번 넣던데 요즘에 뉴스를 볼 때마다 미친 세상에서 각자 난리를 치고 있구나를 똑같이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폭동과 같은 일이 벌어지냐 아니면 그냥 모이느냐 요 정도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지금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로가 없는 사회예요. 예, 값싼 위로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값싼 위로와 관련된 것은 값싼 알약, 예, 정신과 알약과 동일한 겁니다. 로맨은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합니다. 생명을 경시하지 않고 존중해요. 그런데 어떻게 밥 먹듯 살인을 저지를 살인자가 될 수 있나요? 네. 히틀러는 로맨이었을까요? 에이전트였을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로맨은 이렇습니다. 아이디얼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마치 밀가루는 빵만 만들어야 됩니다. 쌀은 밥만 지어야 됩니다. 이런 단순 사고밖에 못하신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거는 로맨이기 때문에 아니다가 아니라 그런 특성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방금 들어온 로맨인데 댓글들 보니 잠재적 범죄자일지 몰라 스스로 무서워요. 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진짜 쌀은 밥만 해먹어야 되고 밀가루는 빵만 만들어 먹어야 된다는 그 사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위대한 예술가 또 평화를 지키는 많은 분들이 로맨 성향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놀라운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다 로맨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이춘재도 로맨 매뉴얼인가요? 네, 사실은 저는 이춘재 이 화성살인 사건 그거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난리를 치는 거 그거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춘재 심리 분석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거는 이춘재에 대해서 뭐 제가 인터뷰하고 그 사람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지금 이춘재는 그 사람이 그 살인사건을 다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그거조차도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경찰들이 본인들이 옛날에 그냥 범죄자 만들어내는 온갖 와
이 재가를 듣기 위해서 마치 경찰 프로파일러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야기할 때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코스프레고 쇼하는 짓인데 진짜 이춘재의 심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아닌 것 같아요. 조커를 보면 조국이 보여. 같은 조시라고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본다는 것과 자의식은 다른 것이죠. 자신에 대해 조금 무관심하면 씩씩하게 살수 있는데 자신을 정확하게 자라보면 소심하고 작아진다. 자신에 대해서 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이분은 뻔뻔한 거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거하고 자의식하고 이런 구분조차도 잘 못하시는 상태에 있군요. 네. 조크는 박근혜지. 네, 박근혜를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것으로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아스가 조크로 각성하고 편해진 것 같은데요. 네, 아스는 본인이 스스로 조크라고 하는 것. 조크라는 것이 가진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을 인식하게 될 때, 아스는 마음의 평화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일기로 자기 애를 볼 수도 있나요? 네, 뭐 조커도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죽음보다 더 나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데 그게 뭔지. 네, 박사님, 나경원은 무엇인가요? 예, 나는 경원이를 경원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경원 씨가 누군가요? 네, 조커에 대한 심리, 여러분들 또 기회 있으면 영화를 통해서 살펴보는 인간 심리. 또 정치인의 심리 분석, 황심서에서 계속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